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질라탄이라는 얘기.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와 이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길 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좋은 찬양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나왔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앞으로 맞이할 시간이 곧 은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진짜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고 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오늘 또 해필이면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감기랑요 물을 좀 종종 마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가 너무 반겨줘가지고요. 저도 딸이 있는데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아들 둘 그리고 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어머니를 봤거든요. 아까 전에 또 아이들 좀 떠들고 그러는데 나가시지 마시고 계세요. 저도 아이 데리고 교회 가서 애들 많이 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졸려오면 졸아도 돼. 알겠지? 자, 저는요 사실 저의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어머니가 제 위로 누님 세 분을 제 위로 누님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좀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뭐 옛날이니까요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요즘에는 뭐 전혀 저도 막내딸이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요즘 같으면 뭐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괜히 너무 많이 속상해하시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요. 근데 할머니는 계속 아들 못 낳은 며느리 아들 낳아야지 낳아야지. 어머니 그때 나이도 꽤 계셨는데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큰 절에서 100일 기도해서 태어난 애가 바로 접니다. 네,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절 받아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시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교회와 있더라 해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사진 한 장 그냥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떤 이렇게 스님들이 감나무 밑에서 안고 있는 사진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의 기억의 첫 출발은 교회거든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없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찾으러 나오면 항상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았었나 봐요. 그 믿음은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의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의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아마 지금도 많은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빠, 엄마가 있었다라는 게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 셋의 아빠인데 열심히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항상 이루어짐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겪어왔고요. 그런데 기도가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보니까요, 기다리는 게 곧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빨리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고요. 뭐 스님이 절 받아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아주 소중한 것은 아주 오랜 시간 절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더 제가 감사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알고 연단되고 보다 성숙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지루한 시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아직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늦게 이제 아들을 봤으니까요. 모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저뿐 아니라 저희 누나 셋한테도 주셨어요. 그래서 누나 셋이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예,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빠가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셨어요. 저의 모든 첫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걸음마를 했을 때도 아버지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뭐 물론 엄마 아빠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두발 자전거 아빠가 손에 이렇게 같이 다녀주시다가 탁 났을 때 저도 막 두발 자전거 타면서 기뻐했지만 아빠가 막 기뻐하셨던 모습, 스케이트장에서 저랑 같이 이제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넘어지시고 이러면서 제가 스케이트를 탔을 때 좋아했던 모습, 이렇게 어렸을 때도 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너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감사를 잊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제 저희 누나가 다 시집을 가시고 애기들하고 조카들하고 누나 셋이 다 애기 둘씩 이렇게 하니까 식구가 많았겠죠. 근데 이제 애기 기르시는 분들 아시죠? 질문이 한 2,000개, 저도 이제 6살 먹은 애가 질문이 하루에 한 2,000개에서 지금 한 8만 개 정도 동시방송을 하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누나, 딸, 아들들이 막 할아버지 좋으니까 막 질문하고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먹여주고 이러다가 갑자기 심장을 이렇게 잡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합병증으로 계속 아프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간병인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 선배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우리 누나들이 이제 매형일 때문에 외국에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아버지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식구들이 또 모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괜찮아지시고 이렇게 세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선배님들이나 그런 시간을 겪었던 분들이 야, 이상하게 꼭 그렇게 가족들을 모으시더라, 여러 번.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시 보고 또 만나고 얘기하게 되고 또 생활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하자면 아버지 하면은 기억나는 게 그런 자상함, 따뜻함, 그리고 내등 뒤에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 이런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아프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작은 약속을 해도 꼭 지키셨습니다. 꼭 지켜주셨어요. 아주 작은 약속을 해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가 일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면 제가 이렇게 잡지 같은데 뭐 스파이더맨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편지 써서 아빠 이거 꼭 사다 줘. 이러면 어떻게 그걸 골라가지고 진짜 여러 개 카테고리에 스파이더맨이 있을 텐데 제가 찢은 그 사진에 스파이더맨을 항상 사주시고 항상 뭐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뭐 학교에서 아버지 오셔가지고 좀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 꼭 와주셔야 돼 하면 항상 와주시고 제가 영화를 할 때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저의 첫 관객이셨고 그리고 항상 가장 아끼시는 옷을 입고 박수를 쳐줬던 분이 저희 아버지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이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프고 저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이 되는지 잘 소통이 잘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아버지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또한번 병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현준 씨, 이번에는 정말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이 찬양을 하고 아버지와 헤어질 준비를 이제 했죠. 그리고 어머니 너무 힘드셔서 댁에 가시고 누나들도 이제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이제 저만 병실에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연애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할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제가 또 학교에 14년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요. 교수로 있어서 이제 어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빠 나 여자친구가 있어 이렇게 뭐 얘기할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항상 오늘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원장 선생님이 딱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해 듣는 순간 아버지한테 제 여자친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사실 나 여자친구가 있어. 아버지 나 16시간만 버텨주라. 아버지 내 여자친구 못 보면 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랑 항상 약속을 하면
그 약속 꼭 지켜줬잖아, 아버지. 아버지, 진짜 나랑 약속해줘. 16시간만 버텨줘. 근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제 느낌이었는지 아버지가 손을 확 잡아준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정말 아버지가 잡아준 건지 제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뭐 보스턴에서 갑자기 아내가 연주를 하는데, 연주 뭐 스케줄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다행히 고맙게도 비행기를 잡아서 바로 이제 날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1시간 버티시고 2시간 버티시고 4시간, 6시간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이거 되게 놀랍다, 너무 놀랍다, 드디어 제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가 도착을 했는데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네, 여자친구가 왔는데, 나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꼭 보여주고 싶어. 눈을 뜨셨어요. 저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에이, 설마, 되게 멋있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 그래, 이게 저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한 간증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신기하죠?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저희 아버지는 합병증이시고 파킨슨이 계셔서 항상 입을 벌리고 계셨거든요. 호흡기를 다시고 침을 항상 흘려서 누군가 닦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이게 뭐지? 누워 계셨는데 침대를 올리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침대를 올려 이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침대를 올렸어요. 근데 아내가 이 상황이 너무 놀랐고, 막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고 막 이러니까 아내는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거기서 진짜 얼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내 이름이 경미인데, 경미야, 일로 와.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침을 닦으시고요, 턱을 힘들게 넣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 하니까, 여기서 말이 혼나온 겁니다. 네. 저도 얘기하면서 자꾸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입 다물고 아내랑 눈이 딱 마주치고, 아버지가 정말, 저는 정말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때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랑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지? 의사 선생님도 놀라셔가지고, 뭐 현대의학으로서는 어쩌고저쩌고 막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기적이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간혹, 아주 1억만 분의 1 정도로 생기는데, 어떤 삶의 목표가 생길 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1년을 저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내가 고맙게도
저희 신혼집에 방 하나를 병실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신기하게 아들 이렇게 절 부르셨어요.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기적이죠. 그래서 밤에도 아들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배를 이렇게 누르면 누구세요? 이러면 아들 이러셨거든요. 막 뛰어가지고 아빠한테 안기고 지금은 저희 아들 둘이 제가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이러면 제가 아들 이럽니다. 슬픔과 기쁨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소천하시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얀 천에 깨끗하게 관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막 울고 하얀 천으로 감고 엄마 가슴에 한번 두고 아빠 앉게 하고 아버지의 모습,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을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됐고요. 아이한테 이제 분유 먹일 때 제가 아버지 그렇게 음식 드렸거든요. 이유식도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주는데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꾸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줬던 걸 제가 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고 그 사랑을 그대로 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아빠처럼 기도하고요. 이제 세상이 막 무서우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애들 크니까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예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횡단보도 얼마나 많아요. 30km 안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약속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랑 1년 함께 사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아버지가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프시니까. 아내가 오빠 이거는 아버님이 꼭 오셔야 된다. 나중에 아이가 있어도 할아버지가 결혼식에 왔었어. 사진이라도 있어야 된다. 오늘 진짜 저랑 많이 친하지 않은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괜찮아? 감정인 이모가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 그때는 이제 말씀 잘 못하시고 그럴 텐데 계속 이제 끄떡거리셔서 턱시도 입고 휠체어 타고 결혼식은 못 봤지만 사진 다 찍어주시고. 네, 그래서 아내 얘기처럼 지금은 할아버지를 볼수 없지만 사진으로 아빠 엄마 결혼할 때 할아버지 있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또 아버지가 힘내셔서 그렇게 결혼식장도 오셨어요. 이렇게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거의 뭐 숨도 잘못 쉬고 이래서 다시 중환자실로 갔고 중환자실에서 옮기자마자 오늘 정말 아버지랑 이별해야 될 거다. 이제는 그런 기적은 없다. 저도 처음에는 막
네번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연예가 중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방송이거든요. 안갈 수가 없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아빠 정말 미안해. 이게 아빠랑 나랑 하는 마지막 대화이면서 마지막 약속일 것 같아. 내 연애가 중계 끝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있어줘. 호흡기 차고 계시니까요. 계속 심박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연애가 중계 그 생방송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막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제 아버지 손을 딱 잡았어요. 살아계셨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까지 이렇게 약속시켜서 고마워. 삐 이렇게. 아버지는 정말 아들하고의 약속을 정말 그 끝까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물론 저만 같이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누나들하고도 같이 많이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또 늦둥이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다른 아빠들에 비해서 많이 시간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네들하고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이야.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항상 이러셨거든요. 근데 항상 아버지랑 어딜 가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산에 가도 무지개, 바다에 가도 무지개, 시장에 가도 무지개,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무지개, 항상 여행을 가도 무지개, 비행기에서 바깥을 봐도 무지개. 그래서 아버지가 야, 진짜 신기하지 않니? 무지개는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네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렇게 무지개가 항상 이렇게 선명하게 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은 저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고, 와, 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어르신들 많으시겠지만, 와, 이 그리움이 안 없어져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더 보고 싶어요. 아,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애기 눈을 보면서, 애기 커가는 순간을 보면서, 애기 키재기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민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순간,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 근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저도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찬양으로도, 위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켜준 저와의 약속 때문에 그런 여운이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자꾸 울 수도 없고 제가 나약한 모습 이제 더 이상 보이기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너무 너무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제가 농사져서 유기농으로 제가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먹이려고 조그만한 논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막 차를 타고 즐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갔어요.
근데 즐거운 찬양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막그막 즐거운 찬양대로 막 눈물이 또 펑펑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음껏 울라고 도착한 양평의 문을 이렇게 탁 열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해서 이렇게 그 농가주택으로 딱 들어갔는데 비가 싹 그치면서 이렇게 습한 기운이 훅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딱 열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한 무지개가 이렇게 탁 뜨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같았어요. 느낌에, 현준아, 너 나랑 다닐 때 항상 무지개 봤지? 참, 이렇게.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옆에서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방언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냥 어떤 느낌으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 아버지는 아프지 않고 여기 있을 때보다 하나님 곁에서 아주 평안하게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다시 교회 권사님들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집안에 뭐 아무 일 없나? 항상 이렇게 평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저 미소 정말 닮고 싶다. 다들 안성기 선배님의 미소잖아요, 이렇게. 저도 어느 순간 그 무지개를 보고 그때서야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평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요. 아버지와의 약속, 하나님이 항상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얘기 안 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저의 상처도 보담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저보다 앞서서 생각하시고 앞서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항상 뭔가 신앙 안에서 생활 안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지 못할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옆에 계신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계기를 통해서 항상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죠. 어떨 땐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난을 힘든 순간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시죠? 이렇게 원망대 해보고 그랬으나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의 삶의 또 근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도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저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든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처럼 고난도 결국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얘기랑 좀 다른 거지만 여기 둘째 줄에 앉아 계신 지금 산모 분이 계신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아가가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잘 듣고 아주 효성스러운 아가가 되길, 엄마 아빠도 아이들한테 약속 잘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되게 힘드실 텐데, 날씨도 덥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정말 은혜입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어떤 작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한 게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비로소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버지 소천하시고 그 무지개를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배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호주 출신의 배우인데 헐리우드에서 너무나 성공한 배우입니다. 매드맥스 시리즈 뭐 찍었고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독한 배우입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멜 깁슨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그런 배우인데요. 가족, 뭐 아이도 굉장히 많고 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죠. 정말 가질 거다 가진 사람, 누가 봐도 다 가질 거다 갖고 이룰 거다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는 너무 큰 우울증에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가끔 이렇게 트럭들이 막 시골 같은 데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 세우고 모텔 같은 데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멜 깁슨도 차를 몰고 가가지고 어느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아내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 모텔을 가면 뭐 요즘에 모든 모텔이나 호텔들 다 마찬가지지만 빨간색 성경책이 있잖아요. 두꺼운 거. 자살을 하러 들어간 모텔에서 멜 깁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 보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영화니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가 이제 감독을 하게 됐고요. 각본도 멜 깁슨이 썼어요. 근데 영화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화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뭐 여러분들 보는 20세기 폭스라든지 워너 브라더스 뭐 디즈니 이게 대형 투자하면 배급사죠. 야, 히브리어는 안 돼. 나 그러면 투자 안 하고 배급 안 해. 멜 깁슨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에, 아, 아니야. 이거는 상업적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서 히브리어로 하겠다.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멜 깁슨이 그냥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둡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아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원망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을 다 빼고 배급이 안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뭐냐? 내돈다 썼다 지금. 이거 뭐 제작비 한두 푼도 아니고 막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해요. 영화가 전 세계에 오랫동안 엄청난 수익을 낸 영화가 됐죠. 다른 사람이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몇 분에 몇 이렇게 해서 나눴을 텐데 멜 깁슨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해서 그 후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게 앞만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우리에게 맞는 그런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획에 약간 걸맞지 않을 때 우리를 좀 연단하는 시간을 주시고 더 절실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멜 깁슨 굉장히 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머리를 잘 자르는 기술이 있으면 어르신들 머리도 잘라주고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 머리도 잘라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막 바쁜 와중에 어디서 이제 간증이 들어오는데 정말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간증이라는 게 꼭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많잖아요. 사실 조금만 이렇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촬영하는데 어디 좀 이러면 또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조금 시간을 내면 가서 내가 차 막혀서 그 시간에 못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이러면 되게 이제 숙제 안 한 것처럼 되게 찝찝하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평안을 잠시 뺏어갔다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또 부르시겠어 감사하게 가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단련의 시간이 저도 있었던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기도하세요. 기도는 정말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거.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서 새벽에 이제 성경 공부를 줌으로, 예. 코로나 때 이제 줌으로 하다가 새벽에 이제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고 저는 성북동 사니까 이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줌을 키면 아이들이 이제 깰 수도 있고 왜 깨냐면 강아지들이 짖거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그래서 뭐 어린아이 기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아주 중요한 타임에 애들이 깨면 안 자고 그날 또 하루 종일 아내와 이제 별로 이렇게 티각태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옷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작은 약속,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약속들. 내가 오늘은 5분 기도했다면 한 10분 기도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지켜나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에 권사님들처럼 내가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지? 하나님 때문인가? 그래 저 사람처럼 한번 나도 웃고 다녀보고 싶다. 평안해 보이고 싶다.
가진 건 없지만 가진 사람처럼 가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뭐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뭐 이런 작은 약속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실천.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 깨달음.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엄마랑 좀 이렇게 다퉜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면 목사님이 저보고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쪽을 봐도 되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순간 되게 많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강조하지만 아주 작은 약속을 오늘부터 지키기. 그리고 기도하기. 기도는 통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엄청난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현준아 항상 기도해. 그래서 식사할 때 이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일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돌아오기서 자기 전에 기도, 일어나자마자 기도, 이게 습관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처음에 하면서 제가 술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술, 담배 안 하지만 영화를 딱 시작하니까 선배들이 술을 주는 거예요. 아, 저 크리스찬이라서 선배님 저 술 안 합니다. 나 집사인데? 나 오래됐어 술 마신 지. 나 저 부산에서 간증하고 왔어 오늘. 마셔. 뭐 이런 되나 보다. 야, 하나님 이거 포도주 와인 아니야? 와인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위로식으로 선배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 끝나고 회식이니까 아, 주는 거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취해서 들어오면 엄마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같이 살 때 엄마가, 야, 참 그 습관이 뭔지 너무 웃긴다. 그래서 왜? 엄마 나 어제 술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 너 샤워하고 빨개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술 냄새 나서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아, 술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조금 조금씩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별명이 반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를 55에 사랑하는 딸을 주셨어요. 뱃속에 아내가 딸을 너무 가지고 싶어 했는데 저 10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딸을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저한테 진지하게 우리 딸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진지하게 너 내 나이 모르냐? 야, 아들들도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46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바로 애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일찍 안 주세요. 2년을 막 하라니 주여. 이게 3년이 됐으면 저도 엄마처럼 절에 가서 백일기도 했었으면. 다행히 이제 아이를 주셨고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 이제 딸을 갖자, 딸을 갖자. 만약에 너 지금도 아들 둘 기르면서 깡패가 됐는데 만약에 진짜 이 아들이 셋이면 너 난 이제 너 신혼 때의 모습을 아예 지금 솔직히 볼 수가 없어. 말투도 너 경미야 지금 옛날 말투가 아니란 말이야. 나 무서워. 막 걷다가 이름도 민준이, 예준이, 현준이거든요. 그래서 막 준이야 이러면 오! 막
절 부르는 건가 민준이 부르는 건가 예주 막 이런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계속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내가 오빠 나 진짜 아이들이 크면 되게 외로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제 옷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쑥스럽기도 하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 이건 어떻게 아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어요 아기를 그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 아기 셋이 돼도 진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깡패는 안 될 거지? 이랬더니 자기 안 될 거래요 아들이어도 행복할 거지? 이랬더니 건강만 하면 다행 너무 좋지 그래서 서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정말 제가 50원 때 이제 아기를 이렇게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거 뭐죠? 배 이렇게 하는 거? 초음파 하는 날이에요. 막 그 전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하지만 아들이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자꾸 그러나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하러 이제 아내부터 이제 산부부터 들어가고. 산모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보호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카테너를 이렇게 치고 우리는 모니터로 봐요. 우리는 이렇게 아빠들은 근데 배로 이렇게 제가 아들 둘을 똑같은 데서 봤으니까 아내랑 동시에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도 봤어? 오빠 고추 같은 거 봤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오빠 봤어? 봤어? 이러길래 저도 봤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먼저 아내가 오빠 괜찮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럼 너무 감사하지 어떻게 아이 건강한가요? 그랬더니 네 아이 건강합니다 뭐 머리 길이는요 뭐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랑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결혼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원장님한테 가는 길이 한 진짜 1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한 시간?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괜찮지?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 현준이, 민준이, 예준이니까 무슨 준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둘이 동시에 선생님 저희 꽃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더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테를 치고 보는데 아 공주님이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갑자기 막 나이 드니까 주접스럽게 희노애락이 다 눈물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뱃속에 있는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래 있어줘야 되겠다 우리 마누라가 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뒤로 술을 정말 딱 끊었어요 네, 하나님이 못 끊게 기도해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심으로 네, 우리 민서 옆에 더 있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고 아까 전에 목사님 왔는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딸 낳고 딸한테 이뻐 보이려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그래도 딸 결혼할 때
혼자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열심히 건강시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소리 나오는데. 예, 제가 학교 교수로 14년째 있고요. 그래서 주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고 딸을 낳고 주례를 거절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아들 있었을 땐 제가 해도 주례 참 잘했었거든요. 주례가 먼저 있고 신랑이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랑 신부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민서랑 저랑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주접스럽게 교차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 신랑한테 이제 아버님이, 신부의 아버님이 손을 건네기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정을 제일 가까이서 보잖아요. 아, 여러 번 이렇게 참다가 한번 이렇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술렁해진 거죠. 식장에 저 사람 줄에서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저 선배님, 뭐 교수님, 이러면 처음에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야, 내가 울었어, 엄마. 아, 알겠습니다. 결혼식 망친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늦게 아이를 주셔가지고 저는 본 어게인 한 것 같아요. 제가 육아가 길을 육에 아이의 앗장각?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길을 육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통해서 다시 본오게인 거듭나게 되는 것 같아요. 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루하루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처럼 저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뭐 저 이야기 중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아 쟤는 주례를 안 보는구나 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주시는 게 없으니까 또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지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 제가요? 엄마 아빠도 세우지 못한 걸 왜 제가, 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야.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누나도 다 같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오지에 교회를 꼭 만들자. 좀 착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시키면 또 말 잘 들었어요. 술 먹고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제가 헌금을 통해서 또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교회 세 개를 건립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누리던 거 어떨 때 잠깐 자만하고 기도 방심하고 예배 오늘 뭐 촬영 어저께 밤새고 핑계대고 안 가고 이러면 일 다 뺏어가세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기도? 지금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 목표하고 계신 거, 자녀를 위해서, 저도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민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믿음 좋고 우리 딸한테 상처 안 주고 예뻐해 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애기 이름 뭐야? 지금부터 기도해. 너는 지금부터 기도하면 진짜 막 아, 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이루겠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도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아요. 나태하지 않고 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밀당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기도하고 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금 만약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